그게 이제 자료가 그 일요일 날 넘겨드리는데 그 월요일 날 작업하실 거 아니에요? 일요일 날 받아가지고 월요일 날 작업이 끝나서 편집을 하고 인쇄가 돌아가면 근데 월요일 날은 여기 현재 종강해서 없을 거 아니에요? 나오신 분이 없어서 그래서 화요일 날 얘기해요. 일단 한번 저기 그 쉬는 시간에 한번 물어볼게요. 예, 물어봐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지? 예, 확인을 해보고. 어쨌든 거기 풀어보셔가지고 답이 한85% 이상의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야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죠. 그쵸? 자, 뭐 20일이 남았어도 뭔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4회차 이제 모의고사 보시게 되는데, 1번에 보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을 물어봤어요. 실전에서는 이제 이런 형식을 빌려갖고 출제한 선례는 없어요. 지문 정도로는 활용한 적은 있어요. 그 1번은, 이거 기억하시나요? 제목을 땄을 때, 그죠? 이거 사람 이름으로 해서, 응? 이렇게. 그래서 얘가 무슨 과? 응용과, 경험과, 종합과, 규범과, 그 다음에 사회과.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만 기준하게 되면은, 그죠? 니은의 사회과학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응용과, 경험과.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순수과학이다 그러면은 틀리다라는 거. 그죠? 뭐 그런 정도가 이제 지문.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험상에서 활용한 거는 요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 세 가지 정도만 지문으로 활용을 했지. 이게 단독적으로 구성이 된건 아니니까 뭐 크게 요런 뭐 중시하지 않으셔도 되는 뭐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 2번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자, 요 중심지 이론은요, 재바에 도달 거리 하고요,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기초로,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의 수, 기능, 그죠? 뭐 규모, 뭐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거는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공간 범위를 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최소 요구치라는 거는 그 중심지에서 썼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고객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성립 조건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중심지의 어떤 이제 서비스나 기능이 좀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심지 형태를 보시게 되면요. 이게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형으로서 성립이 가능하고요. 그죠? 다수의 중심지가 있을 때는 정육각형의 모형이 돼야 된다는 거. 다수의 중심지가 있을 때는요, 원형으로 성립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도 존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겹침으로써 중복적인 형태가 나타나면서 경쟁이 오히려 치열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중심지일 때는 정육각형의 모형으로서 존재했을 때 이상적인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이제 삼각형 형식으로 나오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를 다 제공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에서 1번에 보시면
단일 중심지의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배우제 형태는 안정된 육각형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형으로 성립이 가능하죠. 원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재화의 도달 범위란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기꺼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리를 의미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고객들이요. 교통 비용을 지불하고서까지 물건을 구입하러 올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 중심지로 물건을 구매하러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이제 중심지 성립 요건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번은 이제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용어 자체로 중심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를 말하더라. 그래서 2번에서는 이제 1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단독적으로 나온 거는 딱 한 번 있어요. 저게 25회 때인가 단 한 번 나왔었는데 그때 나온 거는 용어만 물어봤어요. 박스로 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냥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대한 성격이 있죠.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다. 뭐 이런 정도로 지문 정도로만 활용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3번에 보면 부동산 특성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어쨌든 얘는 출제 빈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 올해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주요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자,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이쪽에서 출제를 했었을 때 답으로 유도한 애는 얘네밖에 없어요. 네? 얘네 셋밖에.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얘가 28회하고 29회 때 나왔다 그랬고요. 얘가 26회하고 27회 때 이런 식으로 답으로 유도했던 거예요. 연속적으로. 예. 근데 이게 부동성을 답으로 주기에는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출제자들이 그거를 활용을 예,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그냥 지문 형식으로만 활용을 하니까 이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이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 3번에서 잘못된 건 일단 1번이 되죠. 거기에 보면 개별성 때문에 원리나 이론의 도출이라고 해놨는데 예, 그 앞에 이제 이게 나와야 돼요. 보편적인 원리나 이론의 도출이 곤란하다.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냥 원리나 이론의 도출 뭐 이렇게 해서 곤란 이렇게 해놓게 되면 누가 또 시비 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 공급의 근거가 되는 거는 개별성이 아니죠. 어? 그거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죠? 부정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예, 물리적인 공급은 이게 차단이 되죠.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이죠. 그래서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도록 예, 이렇게 해준 게 용도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지문 정도로는 이제 구별이 가능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정도 난이도로 나오면은 뭐 좋겠죠. 저희도 바라는 거죠. 그 정도로 나와서 쉽게 합격을 해서 이 바닥을 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내년에 여기 어디 저기 예? 이 도시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50m 전방에서 누군가 후다닥 거리고 반대로 도망가면은 틀림없는 아, 그렇죠. 뭔가 불행한 사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저 가는 방향 반대로 사라지겠죠. 그죠? 근데 뭐 어디선가 사람은 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게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도시가 넓은 것 같아도요 의외로 상당히 좁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디선가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네. 혹시 알겠어요? 기차 탔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을지 그죠? 그 시간 동안에 꼼짝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4번에 보시면 수요 결정 요인 중에서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걸 물어봤어요. 자, 여기도 이 수요 곡선의 이동을 물어볼 때요. 아파트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 정상대라는 조건을 줘야 돼요. 예, 왜 조건을 줘야 되냐면 예,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정상죄. 자, 소득이 만약에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정상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득에 의해서 수요가 변하는 거는 정상재, 열등재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건을 달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 곡선의 이동을 가져오지 않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거는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다.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하고 뭐하고요? 수요의 변화를 우리가 물어보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재 가격이 뭐하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는 예? 줄어야죠. 예? 얘가 하락하면 이게 움직임이 같이 가면은 우리가 무슨 재와 대체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대체재하고 보완재 관계는 반드시 구별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인근 지역에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는 것은 수요를 증가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고요. 대체재 가격이라는 것이 변하면 역시 수요 곡선의 이동을 갖고 올 수 있고요. 소득과 보완재 가격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예, 그 정도는 뭐 이제 구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는 매년 시험상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묶어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에 관해서 이렇게 묶어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실력이 초기보다는 높아졌다는 게 간단한 문제는 답을 쉽게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점수는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실수와 착각이 나온다는 거죠. 한 80점 맞을 수 있는 실력이면 그죠? 실수 한 4개 해도 돼요. 그래도 70점인데 간신히 60점에 도달해 있는데 거기서 실수 4개 하면은 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네 개면 몇 점이에요? 10점이에요. 평균 5점, 5점. 평균 5점이면은 당락이 좌우되는 거예요. 한 문제 갖고도 떨어지고 붙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실수할 요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수를 줄이는 게 합격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잘못 인식했다. 그리고 절대로 마지막에 문장이 쭉 가서 여기 피리어드가 딱 찍히는 요 시점까지 봐야 돼요. 예? 중간에 가다가 문장을 본인이 완성을 하면 틀린다고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그리고 요즘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왜 10월 되면은 나타나는 불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서부터 한 달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예, 늦게 이제 불 붙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이번 주에 시험 봤으면 좋겠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야. 뭐 지금까지 본 내용 이제 알고 있는 거 오히려 빨리 보고 끝내는 게 낫지. 시간이 지나면 이거 정리하는 것도 지겹고 오히려 정리한 거 잊어먹을까 봐. 그죠? 세 번째 경우가 여유 있는 사람이 생기죠. 그죠? 지금 벌써 발생하고 있어요. 불과 한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끈이 딱 끊어진 것처럼, 그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는 내년을 기약하고 있다라고 벌써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편하죠. 그죠? 참. 그럼 뭐 하고 있겠어요? 공부 안 하고. 학원 관계자하고 협상하고 있는 거죠. 내년엔 수강료 좀 싸게 해주나요? 몇 프로 할인해주나? 기본서는 그냥 주나? 뭐 이런 거 있죠. 그 협상까지 끝나면은 세상 편한 얼굴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참. 예, 저기 다른 학원 얘기인데 올해 연초에 등록을 했다가 그 양반이 헤어샵을 여러 개 해가지고 뭐 일이 좀 많아가지고 중간에 기간 연장하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 내년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면 맨 앞자리를 지정해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게 참 그렇단 얘기죠. 이게 이제 며칠 남아서 그런 거예요. 22일 남아서. 그러니까 30일 정도 남기면 선택을 해요. 선택을. 그죠? 여러분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 해서 22일 지나면 어떤 결과가 도래할 것이라는 거는 본인은 알고 있죠.
본인의 실력은 본인이 제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어? 여기서 딱 봐가지고 선생하고 얼굴이 마주치게 되면요, 뭔가 자신의 얼굴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그죠? 속은 타고 있어도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겠어요? 속은 탈 거 아니에요? 어? 본인은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얼굴이 마주치니까 차마 모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끄덕거리고 있는 거죠. 아이고 참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에요. 매년.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되풀이 하면서 학원마다 다니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인강 듣고 있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연초에 시작할 때는 아주 뭐 꿈은 컸단 얘기죠. 가면서 한 주 두 주 미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아마 주변 정리는 다 끝냈을 거예요. 그죠? 어? 이 시험이 원래 1년에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고 주변하고 벌써 다 합의는 돼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계속 늘어놓고 있는 거죠.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합격을 해줘야 돼요. 이거. 자, 5번에 보시면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자, 일단 임대료 규제를 해요. 그죠? 자, 임대료 규제할 때는요. 규제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거기 나온 것처럼 1번 지문에 공급 감소와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킨다는 것 있죠. 예.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에 따른 효과는요. 공급이 탄력적일 때 커져요. 비탄력적일 때 커져요. 임대료 규제에 따른 효과는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커지는 거예요. 공급량이 줄어들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만 그 효과가 전달이 된다는 거. 거기까지는 출제를 한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 물론 이제 틀린 거는 3번이죠. 최고 임대료 규제 정책은 기존의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서 주택난 해소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라면 틀리죠.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이제 감소하게 되니까 오히려 저소득층은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지더라라고 얘기한 경우예요. 반대로 규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는 시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있다 없다. 예,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를 해줄 수 있죠. 임대료 보조를 해주게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을 어떻게 돼요? 예,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더라. 이거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우리 이제 지문에 보게 되면은요. 아, 2번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하고요. 4번, 5번이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이런 게 나오는데. 아, 이게 이제 요즘은 그 이게 법령의 기초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예, 그 지난번에 자료 드리면서 정리해드렸죠. 예? 이쪽에 대해서 이전에 용어를 가지고 출제하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영구임대주택 있고,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장기전세주택 있고, 그 다음에 행복주택 있고, 예, 이게 이제 공공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렇게 이제 용어 얘기하죠. 그래서 얘가 50년, 얘는 몇 년, 30년, 얘는 몇 년, 20년, 그죠? 그래서 얘가 시험상에서 두 번 인용이 됐어요. 장기전세주택이.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있죠. 여기서도 작년에 출제를 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얘는 몇 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8년. 단기는 4년이에요. 그래서 8년이고, 연 몇 프로의 범위 내에서, 예, 5%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 이상은 조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민간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임대료 있죠.
예, 임대료를 받을 때 현금 외에 뭐로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신용카드로도 받을 수 있고 직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고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경우죠.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8월 달에 이미 시행된 거예요. 8월 달에. 그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시행되는 게 10월 24일자로 시행된 애들도 있죠. 네? 네, 그것까지는 정리를 하고 시험 범주 안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인데 네,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은 네, 저 내용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임대주택 정책은 매년 시험에 인용이 돼요.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은 탄력성이라고 있죠. 얘도 매년 시험에 나와요. 탄력성도. 그러니까 얘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요거 탄력성 정리하려고 그러면요. 탄력성의 크기 아시죠? 예. 탄력성의 크기는 몇 가지로? 어? 탄력성의 크기는 몇 가지로? 그러니까 여기 둘은 얘하고 너무 떨어져 있지 말라니까. 여기 가깝게 붙어 있으라니까. 내가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때 내 이름 대고 한 다섯 대만 때려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저기서. 어? 야, 이게 탄력성의 크기가 다섯 가지인데 웬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 어? 아니 여러분들이 보시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있고요. 비탄력적이라고 있고 단위탄력적이라고 있고 탄력적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 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그죠? 예, 부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0으로 표시하고 얘는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거고 얘는 1이고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케이스 뭐 이렇게 우리가 무한대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 다섯 개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부호는 뭐로? 예? 0으로. 기울기는 뭐로? 수직선으로. 요게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인용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탄력적하고 뭐하고 탄력적도 넣어준 거예요. 그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나 소득이나 또는 다른 부동산 가격 있죠. 변할 때 그 가격의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작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양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큰 거를. 단위탄력적일 때는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에? 단위탄력적일 때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예?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해 안 변해요? 단위 탄력적일 때. 예? 아니 빨리 변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 변하는 게 같다고요. 뭐하고 가격의 변화일과 예?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일이 같은 게 단위 탄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1로 표시하잖아요. 1로. 그러니까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 변하면 그죠? 수요량도 몇 프로 변한다는 거예요. 10%. 그래서 우리가 1로 표시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단위 탄력적인 것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건 그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개념 정도는 반드시 숙지가 되셔야 돼요. 그죠? 이거. 네. 그 비탄력적일 때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탄력적일 때 기울기가 완만하다라는 거.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가격하고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가격 변화율은 어떨 때 크다라고 얘기했냐면 비탄력적일 때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비탄력적일 때 크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면 그죠?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어? 가격은 상승하는데
얘가 비탄력이면 더 크게 상승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얘가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이 상승할 거란 얘기죠. 근데 얘가 비탄력이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하겠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는데 얘가 비탄력적이면 더 크게 하락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가격 변화는 어떨 때 큰 거예요? 비탄력적. 양의 변화는 당연히 탄력적일 때 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무가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양이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얘 이렇게 수량 측에서 올라가니까. 그죠? 근데 완전 탄력적이면 무가 불변이다. 예, 가격이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수평이라고 그랬죠. 가격 측에서 뻗어 나가니까. 하나 이제 공식처럼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번에 보시면요. 탄력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그죠? 그때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한다는 얘기죠. 근데 3번에 보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이라고 그랬죠.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5번에 보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은 감소한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해요? 양이 불변이니까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은 변하더라도. 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그렇게 한 오지선다에 하나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요.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물어보면서 그냥 지문 하나로 들어오는 거예요. 작년 시험도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서 개그를 다 부러준 거예요. 해를. 그러니까 그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것만 정리가 되시면은 그냥 나오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분 안에 풀게끔 배열해 준다니까요. 1분을 넘어서지 않게끔. 그렇죠? 자, 그다음에 7번을 보시면은 계산 문제죠. 예전에 이렇게 출제가 했었던 선례가 있어요. 주택시장이 서로 대체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라고 줬어요. 0.6이라고. 자, 교차 탄력성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거기에 보시면은 아파트 가격이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빌라의 소유량은 1,200세대에서 몇 세대로 변할 것이냐를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이게 원래 이 가격에 대한 변화율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이 변화분을 먼저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그냥 우리가 암산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최초 가격이 얼마였어요? 1,600이었잖아요. 근데 얼마로? 빼면은 400 나오죠. 네. 1,600분의 400이면은 얼마? 4분의 1이니까 25%겠죠. 그러면 얘가 가격이 몇 프로 변했다는 거예요? 25%. 그죠? 그러면은 수혜량이 당연히 변하겠죠. 얘가 상승했으면은 여기 있는 수혜량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늘어나야죠. 왜 늘어나야 돼요? 에? 얘가 대체제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얘가 0보다 크니까. 에? 이게 만약에 시험상에서 대체제라고 주지 않더라도 얘가 0.6으로 나오면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체제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에 대한 60% 있죠? 0.6이니까. 그럼 얘가 몇 프로 늘어났겠어요? 15% 늘어나죠. 그러면 1200세에 대한 15% 있죠? 네, 계산하시면 180 나와요. 그러면 1200에다가 180을 더하게 되면 1380세대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형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에서 계산 문제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올 때 계산이 가능하신 분은 이게 암산으로 나와야 돼요. 몇 프로가? 25%가. 1600에서 얼마? 2000으로. 그럼 400만 원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4분의 1. 이게 25% 변했으니까 25%에 대한 0.6이면 15%. 1200에 15%면은 180이다. 이렇게 나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시험장에 가서 계산이 혹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6번도 7번도 계산 문제, 8번도 계산 문제면 거기를 집착하지 마시고 몇 번으로? 9번으로 넘어가서 먼저 푸셔야 돼요. 8번에 보시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대상 부동산의 비준 가격을 구하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할 때는요.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예. 사정 보정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면적 비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준 가격을 구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기준 시점 1년 전에 2억에 거래됐대요. 그죠? 근데 사정 보정 작업을 봤더니 거기 보시면은 친인척 간의 거래 사례로서 정상가 대비 몇 프로 저가로 거래됐대요. 10%.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할 때 여기 있는 분모가 무슨 부동산? 사례. 여기가 뭐? 대상. 그래서 비중은 다 100분의 100을 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세하다 그러면 더 해주면 되고 열세하다 그러면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몇 프로 저가로 거래됐대요? 10%.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빼주면 돼요? 10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럼 90분의 100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100 나누기 90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오겠어요? 1.1111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연간 지가 상승률이 5%라고 해놨죠. 그게 이제 시점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도 100분의 얼마가 돼요? 100인데 몇 프로? 5%니까 100분의 105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1.0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사례 부동산이 소재하는 유사 지역보다 지역 요인이 몇 프로 열세하대요? 10%. 그러면 얘는 100이고요. 100에서 10을 빼니까 100분의 90이 되겠죠. 그러면 0.9가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개별 요인이 몇 프로 우세하대요? 10%. 그러면 100분의 어떻게 돼요? 110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1.1이 나오겠죠. 이거를 다 뭐 하면요? 곱하면. 근데 여기 우리 보면은 지금 수정해야 될 게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실전에 가면 세 개밖에 안 줘요. 세 개밖에.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수집하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는 거의 생략이 돼요. 그래서 한 세 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 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얘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어? 얘네를. 얘네 계산하면 1.155 떨어져요. 여기를 1.1111 떨어진 상태에서 곱해줘야 돼요. 그리지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1.11 이렇게 하고 곱하게 되면 이 수치가 안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나온 거를 어디다 곱하면 돼요? 2억에다가. 이렇게 곱했을 때 답이 2번에 2억 3,100만 원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실전에 가면은요. 요게 계산할 때 0.11111 이렇게 떨어지게끔 유도하진 않아요. 딱 맞아 떨어지게끔 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몇 프로 싸게 거래됐대요? 10%. 그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게 되면요. 얘가 거꾸로 몇 프로가 열세하다는 거예요?
10% 열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라고요. 3개 정도를 수정을 올바르게 한 거. 그래놓고 이렇게 줄 수 있죠. 2억 곱하기 2억 곱하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저거는 분모 분자 있죠. 그 배열을 모르면 틀리는 거죠. 뒤바뀐 거를 못 찾으면 그렇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90분의 100이죠. 이쪽에 오면은 얘는 100분의 어떻게 돼요? 9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 있는 애 다리 걸어서 쓰러뜨리면은 머리 무거운 애가 앞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2번이 답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 배열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어차피 이거 하는 거 3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계산기 있으니까 3개 갖고 두들기면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해서 배열이 나오면 사람들이 당황할 거라고요. 아는 사람은 쉽게 푸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되게 또 어렵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것까지는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면은 경기변동이 나와 있는데요. 경기변동도 가끔 한 문제씩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경기변동에 대해서는. 자, 거기 보시면은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답은 이때는 4번이 되겠죠.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후에 주택거래 증가는 경기 변동 요인 중에서 순환적 변동이 아니라 요거는 무슨 변동? 4번에. 아, 이거는 무작위적 변동 아니에요. 불규칙 변동. 주로 이 무작위적 변동과 불규칙 변동은요, 이 정부의 정책 등에서 유발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정부의 정책에서. 일반 경기에서의 무작위적 변동은 이번에 우리나라 왜 태풍 이런 거 봤었죠? 네, 이런 자연재해에서 유발되는 게 무작위적 변동이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로 정부의 뭐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네. 이거를 이제 규제 완화를 했다는 얘기는 총부채 상환 비율을 갖다가 높여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증가하죠. 증가. 그렇죠? 여기 있는 총부채 상환 비율은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을수록 뭐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9번의 답은 4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에서 이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지난주도 해봤지만요, 시장 실패 원인은 뭐가 있었어요? 시장 실패 원인. 시장 실패 원인. 시장 실패 원인. 아니, 이게 뭐 칠판을 만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뭐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김 총각이 오래간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옆에서 놀라는 거 아니야, 대답하니까. 얼마나 좋은 현상이야. 이거 말고 또 뭐 있어? 아니, 설마 이거 하나 내놓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 뭐 또 있어? 뭐? 아, 머릿속에 있는데 생각을 안 나? 야, 그래도 저기 우리 종강하기 전에 뭔가 한번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잖아. 시험 끝나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보고를 해. 딱 보고 나오면 어떻게 됐다라고 알려줘.
이거 지금 이 인강을 듣고 있는 분들이 다 궁금해할 거라고. 그치? 어? 그때 그 김총각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잖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 그러니까 잘해서 해줘야지. 자, 얘 있고요. 우리가 공공재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외부 효과. 그 다음에 불완전 경쟁 시장.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공재라는 것도 있죠. 시장기구를 통해서 생산하면 항상 무슨 생산? 과소. 외부효과도 정외부효과가 있고 뭐가 있어요? 부외부효과. 얘는 시장에서 무슨 생산? 과소. 얘는 예, 과대생산. 부외부효과는 무슨 비용을 증가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예,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예. 어떤 이제 시장 개입 논리가 나오면 바로바로 구별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2번에 보면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 때요.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자 문제로 인해서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니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나온 것도요. 비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로 인해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으니까 누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가격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 거래 당사자들은 이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내놓기도 힘들고 물건을 구매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통해 가지고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1번에 보면은 이제 코드의 정리라고 나오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무슨 문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의 하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코지의 정리의 요체는 뭐냐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요. 외부효과의 문제를 어디를 통해서? 그렇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거래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정하라고 얘기하는 게 코지의 정리의 논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층간소음 문제가 있으면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만 정부가 정해주면은 이에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에는 다음이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넘어가시면 외부 효과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코지의 정리도 나와 있지만 외부 효과 문제가 있을 때요. 특히 이 부의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있죠. 뭐가 있어요? 부의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얘를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토지용 규제라고. 그것도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피구세라고 그래요. 이거를 피구라는 학자가 부의 외벽과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만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제시했지 어느 정도의 과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까지는 제시를 못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이 배출권이 있죠. 예, 이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예. 뭐 이런 것 등등이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돼요. 그죠? 합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돼요. 그죠? 그렇죠? 이거 합병하는 거 지난번에 연탄공장 사장하고 옆에 세탁소 주인하고 결혼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역지구제는요 부의 위협과를 제거하는 기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에 보면 위협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 소비 과정에서도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어떤 이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있죠. 예, 이게 어디를 통하지 않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게 크게 나누면 생산과 소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어디에서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4번에 보면요.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목재 공장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목재 공급이 줄어들겠죠.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은 어느 쪽으로? 어?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죠. 여기 공급 곡선이 있을 때 공급이 감소하면 일로 가는 거예요. 좌측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좌상향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실전에서는 좌상향 다 표현을 쓸 거예요. 예, 여기 문제니까 그냥 상향 이동한다, 하향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하향 이동했다 그래서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외부 효과 관계는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12번에 순연가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순연가는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뭐 빼는 거예요. 예, 현금 유출의 현가를 차감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연가를 계산하는데 할인율이 몇 프로 준 거예요? 10% 줬죠. 10%. 자, 10% 주면은 투자안이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얘가 유입에 대한 게 5천 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 지출이 얼마예요? 4,500이죠. 4,500인데 할인율이 10%니까 1.1로 할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1.1로 할인하면 얼마 나와요? 그러면은 4,550 나와요. 그리고 유출이 4,500이니까 50이니까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고 B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얘는 5,445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얘를 1 플러스 0.1, 1.1로 할인하게 되면요. 여기 투자한 게 얼마예요? 5,000이죠. 예. 5,000보다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작게 나올 수밖에 없죠. 5,445니까 할인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게 한 4,950인가? 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50이 나오니까 0보다 작죠. 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타당한 투자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요거는 간단한 게 뭐냐면요. 얘가 만약에 5,500이잖아요. 그죠? 5,500일 때 할인율이 10%면은 얘가 5,000이라고요. 그죠? 근데 얘가 5,445니까 5,500에 못 미치잖아요. 투자한 돈은 얼마고? 5,000이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 다음에 시안을 보게 되면 내년에 현금 유입이 4,147만 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할인하시면 돼요. 얼마로? 1 플러스 예, 0.1로. 여기서 할인을 하게 되면 3,770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얘가 3,800이니까 마이너스 30이겠죠. 그러면 0보다 어떻게 돼요?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답은 A하고 D가 되겠죠. 굳이 D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죠. 두 개 고르는 거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혹시 계산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은
이게 할인율을 꼭 봐야 돼요. 뭐를? 이 할인율하고 뒤에 끝자리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한두 개 정도는 계산을 안 해도 된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예,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해봤던 거죠.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규제 임대료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어떻게 돼요? 낮은 선에서 통제를 해야 되죠. 이거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하게 되면은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4번에 보면은요. 임대료 규제 시에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라고 해놨죠. 네,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본 거예요. 그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급이 탄력적일 때 있죠. 초과 수요가 더 커져요, 안 커져요? 응? 수요가 탄력적일 때 초과 수요가 커지잖아요. 그럼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져요, 안 커져요? 응? 아, 커진다고 빨리 얘기해야 될 거예요. 커진다고. 응?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단기에는 수요하고 공급이, 자, 단기의 수요가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단기. 에? 공급은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장기되면 공급은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에? 수요도 탄력, 공급도 탄력이잖아. 그러니까 단기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에? 얘는 완전 비탄력적이고, 얘도 비탄력적인 관계에서 장기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어?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고 공급은 더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1번 지문에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커진다. 2번에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커진다. 이렇게 준 거예요. 시험에서. 그럼 여기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둘이 똑같잖아요. 그죠? 어?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라고 보고 그죠? 아닌 애들 붙잡고 또 늘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답은 3번에 있었는데 3번이 얼마나 애타게 불렀겠어요. 그죠? 걔들을 버리고 일로 오라고. 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수단의 하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는 그냥 생략하세요. 그거를 임대료 규제에 대한 거를 직접 개입 또는 간접 개입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려고 그러면 또 틀림없이 태클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14번에 나오는 내용은요. 임대 아파트의 수요 함수가 1300-3P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함수가 200+2P예요. 그죠? 근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 지문에 보면은 5번에 아무 효과 없다라고 돼 있죠. 예, 지문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이 규제 전에 균형 가격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둘이 더해주면 되고 여긴 빼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300에서 200 빼면 1100이겠죠. 1100. 자, 1100이 몇 피? 5피. 그럼 계산하면 피는 얼마 나와요? 220 나오죠. 그런데 규제를 얼마로 규제했다는 거예요? 250. 그러면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했잖아요. 그럼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를 조금 더 만약에 얘가 220이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20 하면은 2, 3은 6. 2, 3은 660이겠죠. 그럼 얘도 220 하면 얼마가 나와요? 440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1300에서 660 빼면은 640 나오죠. 그죠? 그럼 양은 얼마라는 거예요? 640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주지 않고 균형 거래량이 얼마? 640. 이렇게 주는 게 요거를 약간 변형시킨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면 저당의 유동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옳은 것을.
자, 1번에 보면요.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들과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가 아니라 1차 시장이겠죠. 예. 그리고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은요. 저당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틀리죠. 여기 차입자가 있고요. 금융기관 사이에 차입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뭐를 해주겠어요? 융자를 해주죠. 융자를 해주면 이 주택에다가 뭐가 설정이 돼요? 저당권이. 그죠? 그러면 요 저당권의 이 저당권 중에서 만기가 10년 이상의 저당권의 명칭을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채권의 이 권이라는 거는 증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이거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저당권의 기초에서 이 저당권에 관한 뭐 소유권이 있죠. 저당권의 기초에서 뭐를 받을 수 있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죠. 예, 그 권리를 우리가 저당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말 그대로 채권일 뿐이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에서는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신을 받아서 운영을 한 거예요. 근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운영하게 되면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걸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동화 중개기관에다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저당 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도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저당 채권의 유동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게 유동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요 금융기관과 2차 대출기관인 유동화 중개기관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저당의 유동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1차 금융기관은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르는 유동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예금은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영해서 발생하는 유동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한번 풀어보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풀어보시죠.